퇴근 후 한판. 안녕하십니까, 뜻밖의운입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제가 지난번에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아서 채널을 샀어요.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한번 새로 사시면은 웬만해서는 볼까요? 제가 채널을 샀습니다. 그냥 협동전에서 최소 한 4까지는 찍고 가세요, 웬만하시면. 그게 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숙련자 특성까지 찍어야지 그 빠른 대전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울 때 그 특성을 선택해서 그 가장 적절한 특성을 선택해서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선택을 못하면은 이 4 이하라서 선택을 못하면 약간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편한테 약간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랑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협동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4까지는 찍고 가시는 게 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새로 산 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챈 역할은 그냥 근접점 영웅이에요, 얘가. 더군다나 몸빵, 전사일 거예요. 항상 뭐 한타 했을 때 최전방에 혼자 뛰어들어서 열심히 적들의 어그로를 끌고 맞아주면 됩니다. 우리 편들 딜할 때. 하늘사와 원래 아바투르를 좋아하는데 한번 챙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4가 아니라 특성 찍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다면 말이지. 사람들이 어디 가나 볼게. 다 중앙에 오면 제가 밑으로 가서 먹어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쪽 라인에 몇 명이 있든 상관없는데 다 각 라인 세 개는 다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경험치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 레벨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죠. 탑을 내놔라 혼자 경험치 먹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아 챈을 했으니까 챈 특성에 대해 좀 설명드릴게요. 챈은 취기가 주 공격 자원입니다. 이 취기를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술을 먹으면 돼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전쟁 중에 싸우는 중에 술을 마셔요. 정신 나간 캐릭터예요. 이렇게 술을 먹고 불 뿜고 술통 깨부시고 이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술을 먹고, 술 먹으면 이렇게 보호막이 생겨요. 일시의 보호막. 약간 파란색 보호막. 술통 꼭 깨고, 불 뿜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취기가 달잖아요. 이게 취기가 자원이랬는데, 이렇게 술 먹으면 금방 차요, 되게. 아이고. 야, 다 내려왔네, 또. 협동전이니까 뭐 몰려다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질리름 보통 없잖아요. 술통을 깨서 술 묻히고 간단하죠? 술통을 묻혀야지 보시면은 이렇게 2.5초 동안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술을 적시고 술이 또 뭐예요? 알코올이니까 불이 잘 붙잖아요. 뭐 소주 같은 경우는 물이 더 많으니까 잘 안 분다 하는데 보시면은 얘는 강아지에 이름도 강아지 한 도수가 70도 80도 될까? 그런 술을 적들한테 뿌린 다음에 이 비싼 술을 채는 돈이 많으니까 술을 뿌리고 불을 뿜어주고 잘 붙어요. 팔팔 타요. 술에 젖은 적들은 3초에 걸쳐서 추가 데미지를 타요. 지금부터 저 혼자 놀고 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설명하느라 녹화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른 대전 때는 잘 녹화를 안 하려고. 민폐 키치 아는 사람끼리 할 때는 민폐 키치도 되니까 친구들끼리 그때는 녹화하면서 하겠네요. 채는 항상 이렇게 최전방에서 맴매 맞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뒤를 저 이렇게 뜨면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을 대면 때리고 팬들이 이렇게 딜을 해줘요. 술을 먹고 치기를 채워주고 저 위에 싸움 났네 이런 거 잘 봐요.
비싼 실바를 샀네. 1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캐릭이 실바 났어. 15,000원이네요. 저 비싼 거 없어. 오, 저기 한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서 채는 항상 최전방에서 적들한테 맞아줘야 돼. 아이고. 뭐야, Q 눌렀는데 왜 안 가? 아, 같은 편이었어. 세상에 그 정신이 없네. 술을 계속 먹어. 자원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죠. 챈. 말하는 것도 얼마나 귀여워. 자네 앞으로 달아주지. 불꽃먹이고. 맞아주면 돼요. 맞고, 불꽃먹이고. 때려주고. 어이구, 밀렸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살았어. 이게 첸입니다. 몸빵. 몸빵 캐릭이 잘 안 죽어. 아, 저 투석을 안 찍었네, 지금. 감속, 이거 아무래도, 한타에서, 우리 편 화력이 강해서 적들이 많이 도망갈 때, 이동 속도 딸 때 이거 하면 되겠지. 그냥 좀 최대치기를, 축이 늘리겠다. 또 올랐네. 일반 공격 피해서, 좀 날아차기 공격. 사거리. 좀 붙여서 싸울 거니까 저걸 찍겠습니다. 술을 먹고 싸우면 항상 음주 상태에서 싸워야 돼. 왜냐? 다 먹으면은 2초 동안 보호막이 있으니까. 저기 특성 찍으면 4초까지 늘어. 싸울 때 최전방에서 싸움. 실바? 어디 갔어, 실바? 술을 먹어주고. 우리 편이 매를 맞든 뭐하든 그냥 술을 먹고 싸워. 이렇게 날라차기로 붙어주고 술로 느리게 한 다음에 불꽃먹이. 간단하죠? 또 먹고. 체내 역할은 맞아주면 돼. 구두가 맞고 있네. 제가 맞아야 돼. 술을 먹고, 술 먹은 고막밖에 안 달아요. 왜냐. 체니. 도망가야 돼. 우리의 싸울 필요 없어. 전 술통 그룹으로 찍겠습니다. 치유의 샘으로 가니까 일단 박수를 많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 또 한타 있었나? 한타에서 빠지면 안 되는데, 쟤는. 어쨌든 컴퓨터를 하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00원을 또 모아서 저거 사려고 해요. 뭐지? 그 퇴사다. 스타크래프트 영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퇴사다. 그 엔딩이 제가 정확히 기억 남기 모르겠는데 퇴사다가 술통 이렇게 술통 꼬공꼬공 밀어서 적들을 이렇게 꼬공꼬공 밀어버리고 있어요. 느리게 하고 죽고. 어쨌든 퇴사다. 네, 퇴사다가 캐리어를 타고 그 오버마인드한테 잡하는 거지. 포와이어라 했나요? 덴탈로아둔이라 했나요? 일단. 나중에 한번 스타벌을 다시. 어우, 이게 방송하면 이게 문제죠. 그냥 들어서 이런 민폐가 없어요. 네, 죽을 뻔했잖아. 술을 먹고 항상 최전방에서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매를 맞아주고 적들이 공격할 수 있게 모든 화력을 저한테 주게 하고. 좋은 공격. 술을 먹습니다. 음주. 음주 상태에서 뒤치기랍니다. 빡 때리고 하고 이렇게.
점점 커져가. 끝해야 되면 해야죠. 나의 영광속에 찬란하게 빛나리라. 사원 가서 먹겠습니다. 그 태사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피닉스 있었는데 그 죽어서 드라곤으로 다시 태어난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형이 맞나? 피닉스가? 피닉스도 좋아했는데 그 둘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좋아합니다. 태사다. 여기서는 지원가 형식이고요. 술 먹던. 지금 쏘고 있어요, 지금. 그 멋진 태사다를 그래서 하려고. 지향과도 잘할 자신 있어요. 실한데? 실한데? 왜 저를 공격하죠? 우리 와우에서 친했잖아요. 사실 친하진 않았어. 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도망을 못 가게 붙어서, 예, 이게 챈. 효과음도 펑펑 나네. 제가 아까 이 오로라 찍어서, 아이고, 그냥 불통을 버려. 술을 적시고 있어요. 술을 적시고, 물을 끊었어요. 계속 먹어주고 갑니다. 내가 항상 취한 상태입니다. 진지하게 싸워야 되고 취기 두 배 더 빨리 취한대. 아야 그럼 맞아야 돼. 보호막 계속 보호막이 대신 까지는 게 보이죠? 보호막을 대신 맞을거 이게 첸의 역할입니다. 우리 못 도망.. 뭐야 못 도망가게 계속 이렇게 튕겨주고요. 이게 술통구르기의 위력. 술을 먹어줘서 몸빵을 하고 네, 제가 대신 맞을거예요. 계속 강아지를 먹고 날 때려라 이놈아. 절 때려 성공한 거야. 저건 강아지 때문에 피가 별로 안 나요. 사람 도망가야 돼. 지질해요. 술을 먹고 지지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여러분. 아 부시네. 저렇게 죽인다고? 잘하고 싶어. 말라. 저도 밑에 가서 먹고 부시라는 것 같은데. 정말 고맙 지지. 몇 발 남았어? 오 많이 남았네. 이렇게 컴퓨터를 이깁니다 저희가. 지금이 이벤트 기간이어서 경험치도 딸리고 있고 아무튼 4를 찍어야지 완성이니까 4를 찍고 모든 캐릭터는 다 4를 찍고 오 영유? 30? 오 2000골드? 아 최소 다 금방 사겠네 저 이러면?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모든 특성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